보시면 앞에 인접전 상대들 했던 작품 사진들이 그리고 저는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봤던 실습실 위주로 소개해드릴게요. 가보실까요? 여기에 이렇게 쭉 사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귀찮게 집 나르지 않아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실인데요. 보시면 딱 착 조명 빛깔의 조명이 딱 있어요. 모델분한테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헤어 실습실이죠. 여기 앉아서 커트하고 하는데요. 네, 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해서 여기에 미용실에 그런 거울이 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등을 보시면 콘센트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따로 멀티탭 그렇게 막 쓰지 않으셔도 다 여기 드라이기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여기 작품들도 다 전시되어 있어요. 에스테틱실이죠. 그런 기구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배그 같은 거는 진짜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제일 볼 때 많을 거예요. 마사지 할 수 있는 크림이라든지 핫팩이라든지 그런 작품들도 다 있고 여기 실습하지 말고 보셨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습실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내년에 기회가 생기면 더 많은 데 사용해보고 설명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광주대표 팀하고 부심 있습니다. 저희 광주대 안에서 경쟁률 2위 여기 1위 지금 발언 아까 비하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저희 자랑을 살짝 한 거죠. 경쟁률 2등이고요. 그리고 광주대학교가 미용으로 원래 유명합니다. 광주대 팀이었고 최고예요. 네, 저희는 지금 저희 광주대학교 항공업 소유사과가 있는 전상관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저희 광주대학교 항공업 소유사과요. 이미지 메이킹실. 책상마다 이렇게 보시면 거울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 머리 단정하거나 그럴 때 많이 이용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유니폼이 딱 있죠? 다음은 워킹룸을 할 수 있죠. 또 거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거울이 어떠나? 기내에서 쓰는 이제 안전용품. 오~ 그런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한국에 가면 엄청 많네요. 여기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뭐 PT 연습 간단한 항공 방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희 학과의 자랑이라 할 수 있죠. 이번에 다 공사를 해도 다 새 거예요. 저도 아직 안 한다고 봤어요. 보통 여기에 이렇게 파트를 할 수 있죠. 이걸로 이제 밀면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방송 감기를 할 수 있죠. 또 거울이 있는 방향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첨단 VR 기계가 있습니다. 이걸 쓰고 직접 이제 기내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났거나 그럴 때 이걸 경험을 하는 거죠. 먼저 VR로 이걸 딱 쓰고 스크린을 내려서 제가 어떤 모습을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보이잖아요. 저는 이건 처음 했을 때 역시 우리 아빠 광주대 항공 서비스 아빠 최고. 꼭 입학하셨으니 꼭 한 번씩 해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예, 지금까지 광주대학교의 항공 서비스 아빠
다양한 실습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저도. 호진강에 있는 호텔 경영학부에 경영학부 실습실을 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되게 이쁘게 나와요. 진짜요? 네. 401호에 있는 식음료 실습실입니다. 보실까요? 우와. 주류학이라는 전공을 통해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조주 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 칵테일도 만들 수 있고 그러시죠. 술이랑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게 쉐이크라는 것인데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따라서 손님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위에도 다양한 컵들이 많답니다. 실습실 많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여기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여기 호신관 4층인데요. 호신관 4층에서 저기 GS25 반대쪽에서 이 문으로 나오면 바로 백인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건물,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 백인관인데요. 이 건물에서 단호학과의 꽃이죠.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따뜻하고 밝은 세상을 우리와 함께 광주대학교 간호학과의 메인 건물입니다. 간호학과는 수가 많기 때문에 수업을 듣는 큰 강의실이 5층이나 6층 등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 주로 실습을 하는 공간은 여기 보시면 7층. 7층에 있어요. 7층으로 한번 가볼까요? 간호학과 기본 간호와 실습실을 저희는 들어가 볼 건데요. 들어가기 전에 저희는 실습복, 그리고 간호화, 간호복으로 환복을 하겠습니다. 짠! 실습복 같은 게 여기 저희 보시면 간호학과 그리고 이름 이렇게 적혀 있고 여기 대학교 마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실습을 할 때는 이 옷을 입고 간호복까지 신고 간호복까지 신고 여기 실습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시죠. 이곳은 저희가 2학년 첫 실습을 할 때 이용하는 기본 간호학 실습실입니다. 여기 보시는 거 같이 실제 병원의 느낌을 그대로 똑 빼다 닮은 곳이고요. 아주 사람을 똑 빼다 닮은 인형을 이렇게 구비해두고 있고요. 그리고 이 침대 또한 병원 침대를 똑같이 빼다 닮아서 저희가 병원 침대를 가면 그 머리 쪽이 올라가는 거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머리가 올라가고요. 밑에 쪽을 똑같이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 입원실에 가보면 여기 뒤에 똑같이 병원이랑 똑같이 구현되어 있고요. 저기 산소통으로 저렇게 마련되어 있고 침, 가래 같은 게 걸리는 환자들을 위한 전풍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원활한 실습 수업을 위한 실습 기구 또한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손소독제는 물론이고 청진기, 그리고 활력증호, 그리고 여기 멀균 증류소, 그리고 주사기, 그리고 외과적 무균술과 같이 마련되어 있고 저희 병원 드라마나 그런 곳 보시면 맨 처음에 그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잖아요. 그것 또한 여기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와우! 똑같이 여기를 누르면 물이 나오고요. 우와. 물을 끌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저희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실습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광주대학교 간호학과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같이 온 홍보대사분들 중에 한 분을 뽑아서 활력증후 간단하게 한번 실습해 볼 건데요. 어떤 분이 하셨으면 안 내면 찍어, 안 내면 완전 가위바위보. 저희 홍보대사 황우성 선배님과 활력증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저희가 들어가서 삐삐삐 거리는 그 기계란 말이에요. 여기 가가지고 심장 박동제는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관계상 사람만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기본 가방 실습실 말고도 시뮬레이션 실습실이나 디브리핑실 같은 여러 가지 실습실도 보유하고 있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 가방 그 실습실 간단하게 혈합되는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실습실 간단하게 보셨는데 1학년 후배님으로서 어떠셨나요? 1학년들 중에 아마 제가 첫 번째로 이 실험 실습실에 온 것 같은데 진짜 병원처럼 너무 잘 되어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호신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음료인가요? 이거요? 생수인가요? 칵테일입니다. 와. 자, 맛이 어떠세요? 달콤하네요. 그렇죠.